선수가 네. 기록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우리 송 팀장이 기록을 좀 조사해왔죠? 네, 제가 또 조사를 네. 해왔죠. 우리 손아섭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역대 다섯 번째로 9년 연속 200루타의 네. 기록을 세웠어요. 맞습니다. 200루타? 200루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역대 세 번째로 6년 연속 150안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연소 그리고 최단 게임으로 2000안타. 맞습니다. 예, 기록이 있고. 기록 진짜 많으시다. 아니 근데 이런 기록 중에 가장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모든 기록이 다 좋지만 그래도 최연소 또 최소 경기 2000안타가 가장 최근에 세운 기록이기도 해서. 맞아, 이번에 세운 거잖아요. 네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건데 어마어마한 기록인 게 지금까지 2000안타를 친 게 13분밖에 안 계시대요. 근데 우리 손아섭 선수는 그것도 최연소 최속 게임에 네, 그런 기록을 세우고. 그러면 거. 앞으로 더 이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많은 그렇죠. 최연소의 최단 기간이니까. 네. 아직 팔팔하잖아요. 예, 아직까지 뭐 8년 9년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또 앞으로 목표로 하는 기록이 또 있어요? 최다 안타 1위 기록이 2,504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뭐 아직 제가 또 젊다 보니까 그 기록을 부상만 없다면 부상에 깰 확률이 좀 높은 제일 높은 기록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거의 한 뭐 4년 안에는 기록하지 않을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원을 빌 때도 네. 부상만 없게 해달라. 네. 왜냐면 부상이 없어야 경기를 나갈 수 있고 경기를 나가야 뭐 안타를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